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냄새, 방귀, 그리고 뭐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나는 열기, 뭐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느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도 집에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데요, 재료부터 소개를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오목거울. 시중에 굉장히 많이 팔고 있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오목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되게 비쌌어요. 3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은 커터칼 또는 뭐 면도칼 심이 필요한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카메라, 그리고 망원렌즈. 이 실험에서는 특히나 삼각대가 또 필요한데요, 높이 조절하는 게 아무래도 삼각대가 편하니까 삼각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실험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세팅이 끝났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ED에서 나온 빛이 슉 날아가서 이 거울에 반사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오목거울 특성상 반사된 빛은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데, 그 한 점이 바로 여기 이 손바닥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일부 굴절된 빛이 이 커터칼에 막히게 되면서 그림자 또는 검은색 부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카메라에서요. 네, 여러분, 뭐 이렇게 말로 해봤자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따가 실험이 끝나고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 바로 이제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터에 불을 켜면 단순히 이렇게 불이 보이는데요, 이 장치를 통해 불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 처음에 불을 켜지 않더라도 부테인 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보이죠. 자, 이 헤어드라이기도 키면요,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요,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장치를 통해서 보면 헤어드라이기의 바람도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손을 가져다 대면 손에 나오는 열기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냉동실에 있던 만두인데요, 얘도 이 장치에 가져다 대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라도 이렇게 흔든 다음에, 아, 좀 위험한데 이거? 살짝만 열어볼까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차가운 기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김도 볼 수 있어요. 뭐 일명 입냄새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고데기가 뜨거워졌는지 안 뜨거워졌는지도 알 수 있네요. 그럼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빛과 뭐 칼날, 카메라, 거울
이 세 개만 가지고 어떻게 공기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을 알기 위해선 먼저 굴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물속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실제로 손을 뻗어보면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깊어요. 뭐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수영장에 갔다가 되게 얕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이 공기에서 물속으로 지나갈 때 그 경계면에서 방향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속에선 실제로 여기에 있는데 굴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빛은 한 내질에서 다른 내질로 이동할 때 그 경계면에서 방향이 꺾입니다. 이는 따뜻한 공기나 차가운 공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주변 공기보다 뜨겁거나 차가울 때도 빛은 굴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라이터에서 나온 따뜻한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미세하게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미세하게 굴절된 빛들 중 일부가 이 커터칼로 인해서 막히게 되죠. 그리고 이 막힌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막히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빛은 밝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해 대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현재 양초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요. 이 면도날의 높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커터칼을 이렇게 아래로 내린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밝고 공기 흐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터칼을 살짝씩 높여볼게요. 와, 되게 잘 보이죠? 아까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잘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커터칼을 더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완전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커터칼로 상을 절반 정도 가렸을 때 가장 잘 보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기의 흐름이나 온도 차이 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댓글에 고기를 안 먹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만간 제가 회사 가서 회사 돈으로 몰래 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